이렇게 또 뵙네요. 아, 네.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의 직접 작사한 곡인데 되게 밝고 되게 통통 튀는 느낌의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 약간 묵직함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랩이고요. 춤은 좀 의상에 맞춰서 좀 살랑살랑거리거나 약간 펄럭이는 그런 느낌이 좀 강조되는데 또 거기도 좀 묵직함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원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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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llion percent 앞으로 내 인연 주머니 속 비전 모두를 계산해 이루는 perfect 아무렇고 어디서 나온 자신감 물어봐 my friend and my pal when 옆집에 퍼피까지 지저대 where is fame time ticket 흐르는 대로 두지 않은 나니까 yeah why he is I got a sling 난 잠만 보 아마도 있어 바깥쪽에 들어가 들어가 후회 지난 돌아가 돌아가 둘레길 말한 노래 Fly up, be quiet, so be quiet 내려가지 않아 다 집에가 올라가서 눈앞에 말한 노래 Fly up, so be quiet 내려가지 않아 다 집에가 올라가서 눈앞에 감사합니다. Check up. 혹시 랩 가사에 대한 그 해석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랩 가사를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네. 처음에 원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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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윌리언 퍼센트라고 네. 그 영어로 천조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내 인생이 성공할 퍼센트는 천조 퍼센트다 해서 그때 시작으로 쭉 가사를 썼습니다. 되게 낭만 있으시네요. 혹시 이거 4강까지 올 줄 알고 다 준비를 하신 건가요? 사실 잘 몰랐습니다. 4강까지. 그러면 이걸 못 들을 수도 못 탔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떨어졌다면 봤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울 뻔했네요. 그러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정말 4강까지 솔직히 정말 올라올 줄 몰랐는데 사실 이왕 한 김에 4강에서 더 좋은 결과 얻고 이제 올라가서 또 색다른 모습 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붙여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그리고 제 실력에 비해 너무 좋은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4강까지 올 줄 아셨나요? 아니요. 혹시 어떤 느낌인지 이번엔 좀 남성적인 춤을 저의 스타일로 풀어봤어요. 그럼 이번에도 코레오로 하시나요? 아니요, K-POP. 오, K-POP으로 되게 의외네요. 그러면 바로 가실까요? 네. 그럼. 아니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장르를 변경한 이유?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뭘 더 많이 했어요? 코레오랑 케이팝 중에서? 코레오는 전공이고 케이팝은 학교에서 댄스부로. 전공을 좀 더 살렸으면 어땠을까? 여기 4강 인원 중에 색깔이 제일 강해요 지금. 코레오 하실 때. 코레오를 일단 제가 잘 몰라서 뭐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행위예술 같기도 하고 되게 독특해서 약간 중독성이 있다는 거 볼 때 그래가지고 아쉽다고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냥 막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만약 올라간다면 더 멋진 코레오를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하시나요? 퓨처 베이스와 이제 R&B 노래를 이제 제가 작곡을 했는데 들으시면 알 겁니다. 네. 날 힘들게 해도 Even when the world funny yeah. 내 맘은 항상 팡팡해 My telling never cry 어둠 속에서 빛을 내 Shining bright even in the darkest way yeah, yeah. 내 길을 따라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어도 뭔가를 찾아가며 아기절진 길을 비춰주는 너를 찾아 걸어가 약간 곡에 대한 질문인데 혹시 합치실 때 네. 어떻게 합치셨나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반대된다 생각했었거든요. 이 노래 이제 원래 앞에도 드럼이 있었거든요. 드럼이 있었는데 비트박스가 또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 약간 제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앞에 있는 인트로의 드럼을 빼버리고 비트박스로 하자 해가지고 비트박스로 인트로를 시작하고 그 뒤에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신기한 소리를 잘 냅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사이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뼈소리 뼈소리 궁금하시죠? 그래요. 뼛소리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약간 친구들한테 장난칠 때 가린 다음에 이제 손 이제 양쪽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놀라거든요. 네. 저도 좀 놀라운데 이거 총소리 이런 느낌으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뽑으시면 솔직히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진짜 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결승전에서 이제 엄청난 걸 지금 숨기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퇴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에는 어떤 거 보여주시나요? 첫 번째 곡은요 약간 신나는?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아 이거 되게 신난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힙합을 준비했고 두 번째는 그거랑 반대가 되는 어두우면서도 코레오 느낌이 나는 그런 춤을 준비했고 세 번째는 일단 가사를 들으시면 이게 가사가 맞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My pleasure is their pain. I love to watch the castles burn.
I've always liked to play with fire. To play with right of past. Yes, I'm in. What's on the show? We got to get a chance. 진짜 막말로 약간 좀 미친 사람 같았어요. 아마 제 기억상으로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3개 이상씩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혹시? 네. 그렇죠? 처음에도 3개 보여줬고 그 다음에도 3개 보여줬고 이게 3개 보여줬고 약간 정성이라면 정성이고 자신감이면 자신감이거든요. 3개 해도 폼 안 떨어지고 다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셨습니다. 자신감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거 하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퇴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에서 봅시다. 이제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본인의 생각? 저는 진짜 눈이 도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 일단 춤을 출 때 표정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심사위원분들이 광인이거나 미치광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좀 색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결승에 올라올 것 같다. 아, 결승에 올라올 것 같다는 사람? 히트박스 하도 높아? 살짝 위험한 것 같긴 한데 저한테 딱히 타격은 살짝 위협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만나야겠다면 그 오빠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비트박스로 세계에서 막 공연을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만큼 실력이 남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본인한테 하는 한마디? 4강까지 올라왔으니까 1등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노력하자 입니다. 화이팅! 느낌이 어떤지? 제가 진짜 참가자들 막 여기서 막 하잖아요. 밖에 소리가 막 새 나가거든요. 조금씩. 근데 그거 들으면 아 진짜 잘해야 붙겠구나. 잘해야 올라가겠구나. 생각이 막 들면서 제 있는 걸 이제 그대로 다 보여줘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4강 멤버 중에 본인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처럼 춤추는 그 여자분 있잖아요. 네네. 진짜 춤 출 때 보면 미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저 진짜 소름이 돌았어요. 네. 바보라고 이런 거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결승전 붙어가지고 세계대회에서 4등은 했지만 여기서도 4등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때 4등한 걸 이제 만회해서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